안녕하세요. 엄마의 간식 순이엄마입니다. 오늘은 옥수수콘 통조림으로요. 옥수수콘 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이고요. 옥수수콘 통조림, 그 다음에 파프리카, 집에 남아있는 파프리카하고 부침가루가 있으면 옥수수콘 전이 완성됩니다.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옥수수콘 통조림 물기를 빼주세요.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침가루 반컵 넣어주세요. 물은 3분의 1 정도만 먼저 넣겠습니다. 물을 마저 다 따라 넣겠습니다. 반죽이 다 된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나머지 야채랑 옥수수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물기를 5분 정도 뺀 옥수수 콘을 다 넣어주세요. 파프리카 자른 것도 같이 넣어주세요. 반죽이 모두 다 섞어진 것 같고요. 이제 후라이팬에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요. 따뜻해지면 한 스푼씩 옥수수 콘을 떠 넣겠습니다. 옥수수 콘 통조림 전이 완성되었습니다.